오늘도 이제 레전드를 만나볼 텐데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그때의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 네. 지금 현재까지 형태의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자군요. 그쵸. 허각. 네, 해외세요. 아, 해외 그리고 해외 또 더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. 좀 많이 선배세요. 선배. 네. 누구시죠? 켈리 클락슨. 켈리 클락슨이 오디션 프로그램. 네. 사실 그 출신이요?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의 우승자입니다. 아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알린 사람이죠. 그러네요. 뭐 지금 사실 켈리 클락슨 오늘의 레전드로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뭐 굉장히 처세술도 좋고 그쵸. 노래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딱 봐도 성격이 좋아 보이잖아요. 인상도 되게 좋고 되게 옆집 누나 같은 그런 인상이잖아요. 푸근한 인상. 뭔가 성격도 호탕하고 말도 시원하게 잘해서 그 제2의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불리는 켈리 클락슨 쇼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미국의 대표 토크쇼고요. 이때 이제 또 켈리 클락슨이 이렇게 입담이 되게 좋아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좀 무슨 맛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에 아, 대한 인상. 에드 시런의 그쵸. 묘한 맛. 브라운 센트. 어 괜히 말했어요. 제가 너무 지금 제가 그걸 모니터하다가. 네. 저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짙은 브라운색을 입으셨는데 네. 거기 댓글에 내용과 그 옷 색깔의 매칭이 굉장히 좋다 그런 댓글이 제가 있었어요. 제가 오늘 왜 이 옷을 입고 왔겠어요? 아 그렇네요. 오늘은 저 다 알아요. 느껴져요. 톤의 매너나 필요하구나. 아, 지금 굉장히 드레스 코드가 네네 딱 들어맞아요. 오늘도 요 컬러 요 대화인가요?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염색도 하셨나요 혹시? 그래서 그 무대 전에 음식을 먹었대요. 왜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뭘 먹어 굶고 좀 올라가 네. 그래서 굶고 좀 올라가 그게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무대 중에 갑자기 아야아야 배가 네, 아파 배가 많이 아파서 와. 체인지 시간에 백스테이지로 달려갔대요. 일단 뭐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되게 짧잖아요 그 시간이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해도 에드시런은 지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을 수도 있지만 배탈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. 양 조절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드레스 같은 걸 입었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신이 나신 거예요? 아니 저 에드시런이 무슨 옷을 입고 지렸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네. 그래서 아무튼 백스테이지로 달려갔대요. 근데 화장실이 너무 멀었나 봐요. 네네네. 눈앞에 쓰레기통이 보여가지고 일단 잡았고 어머.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이제 불쌍한 쓰레기통 이렇게 명칭을 붙여줬다고 합니다. 이 얘기를 지금 켈리 클락슨 쇼에서 본인이 한 거구나. 한 거니까. 자 이쯤 됐으면 지당음이고 네. 당신의 레전드를 맡고 있는 우리 순일 씨도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근데 진짜로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이런 탈은 근데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래요. 근데 이 쓰레기통을 들어. 화장실을 못 들어갔으면은 도대체 화장실 아닌 공간에서 일했다는 건데 그쵸 화장실을 가지 못한 거죠. 그럼 무슨 도대체 어디서 쓰레기통을 붙잡고 일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쓰레기통이 또 어떤 크기였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치웠는지 아 그거는 본인이 잘 했겠죠 설마 본인이 어떻게 치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옷 올린 다음에 휴지는 그럼 어디서 난 거죠? 왜 우리가 맨날 아니 디테일하게 접근하시길래 전또 상상력이 좋거든요. 어쨌든 뭐 그래요. 근데 프로네요. 아니,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에서는 한낱 먼지고 미물일 뿐. 그리고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자.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길바닥에서 똥을 쌀 수 없다. 길바닥에서 똥을 쌀 수 없다. 뭐 이런 메시지를 레전드들이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레전드들의 레전드 TMI 잘 들었습니다. 정화할 수 있는 곡을 듣고 싶거든요. 약간 맑고 투명하고 뭔가 시원하게 좀 네네네. 시원하게 부탁드려요. 켈리 클락슨이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한 행보를 보여준 곡인데요.